또한 주가 또 지났죠.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도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교재 401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 요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은 뭐 아시겠지만, 사람이 사망했을 때그 시신을 처리하는 것, 즉 장례를 칠때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에 대한 규정한 법이죠. 사람이 살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망한부터는 이제 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신을 처리할 때 매장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매장을 한다면은 토지에 시신을 이제 묻겠다는 것이고, 화장은 시신을 골부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이제 매장을 하려면 먼저 묘지를 설치해야 되죠.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묘지를 설치하고, 그 묘지가 설치돼 있으면 이 묘지에 시신을 이제 매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매장하는 거죠. 화장을 하려면 화장하기 전에 화장을 했을 때 시신을 묻기 위해서 또한 조성을 하는데, 이는 장지라고 하죠. 장지. 장지는 설치라고 하고 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시신을 묻기 위해서 토지를 이제 깎은 것을 묘지, 그다음에 골부를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깎은 것을 장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네, 이런 내용을 일단 알아두시고,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용어가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6번 분묘와 7번 묘지는 개념이 달라요. 6번 묘지랑 6번 분묘라는 것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그다음에 7번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는 차이점. 그다음에 이제 10번에서 자연장지가 있는데요. 자연장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구역을 자연장지라고 한다는 거, 개념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교재는 바로 402페이지 넘어가서 음양박스 밑에 시신의 처리에 대한 내용 볼게요. 매장하고 화장인데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시신을 매장을 할 수도 있고 화장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매장을 했으면 매장을 하고 나서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매장은 사람이 사망하고서 곧바로 매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사망하고 나서 24시간이 경과가 되어야지만 그때서야 매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화장을 하려면 화장하기 전에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매장을 해도 신고, 화장을 하는 경우도 신고지만, 매장은 하고 나서 신고고 화장은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한다는 차이점을 숙지하셔야죠. 매장을 했어요. 근데 매장하고 나서 또 추가로 합장을 또할수 있죠. 합장도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장을 하고서도 또한 별도로 합장하고 나서 또한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거 신고한다는 거. 그러니까 알아두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사람을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서 묘지를 설치하는데, 이 묘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설치하는 묘지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설치하는 묘지도 있고 사인이 설치하는 묘지도 있는데, 국가가 설치하는 묘지를 우리는 공설묘지라고 해요. 근데 이 공설묘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왜냐면 공설묘지 토지는 국유물이죠.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국유지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유지를 설치할 일은 없고, 여러분들은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이 설치한 묘지를 우리는 사설묘지라고 하는데, 이 사설묘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설묘지 설치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 사설묘지의 종류는 이제 네 가지의 사설묘지가 있죠. 그래서 개인묘지. 이 개인묘지는 나중에 사람이 사망했을 때 분묘 한 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한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을 합장하더라도 분묘 한 기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분묘를 딱한 기만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한 구역이에요. 이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로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묘지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묘지를 설치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묘지를 제외한 또 나머지 사설묘지가 있죠. 즉 가정묘지. 이 가정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조성한 구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종중묘지 또는 이제 문중묘지, 요거는 이제 종중원 문중원의 시신을 매장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묘지 있는데 이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죠. 그래서 법인묘지는 법인묘지, 법인묘지는 민법상 이거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재단법인 불특정 다수인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조성한 구역을 이제 법인묘지라고 하죠. 근데 이 가족묘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조성할 수 있고 종중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만 조성할 수 있으며 법인묘지는 국가로부터 비영리법이니까 오히려 재정 지원을 받죠. 이건 커야 돼요. 오히려 그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개인묘지만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사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고서 3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요세 가지 묘지는 먼저 시장 등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설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묘지 설치 허가를 받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벌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 설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벌채 허가까지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네. 자,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면적도 다 외워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 묘지는 설치 후 신고, 나머지는 허가를 받고 나서 설치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을 꼭 숙지하셔야 되겠죠.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403페이지에 묘지 설치 거리 제한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404페이지 동그라미 8번 꼭대기에 404페이지 분묘의 점유 면적이 여기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묘지를 설치했으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요 매장을 해요. 매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묘지에다가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분묘의 설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분묘의 설치라는 말이나 묘지 설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같은 것을 사람이 이렇게 딱 죽었을 때 시신을 이렇게 묻고, 그다음에 이제 비석도 하고, 그다음에 밥상, 상석도 하고, 그다음에 성물 등을 설치하는데, 요렇게 하면 요거를 봉우리 성에 대해서 봉분묘라고 하는 것이고, 봉분묘. 그다음에 시신을 딱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평평하게 했어요. 그리고 위에만 이렇게 했고, 둘레석을 대리석 같은 걸 했죠. 이걸 우리는 평분묘라고 하죠. 평분묘. 예. 그럼 이 봉분묘건 평분묘건, 이 매장을 한다는 건데, 어디다 설치하냐? 개인 묘지 안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나머지 묘지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묘지 안에 설치할 때, 개인 묘지 안에 설치할 때 분묘 일기 및 면적은 똑같이 30제곱미터 이하로만 할수 있어요. 합장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개인 묘지 면적 자체가 30제곱미터 이하고 개인 묘지 안에다가 분묘를 설치할 때 분묘 일기와 비석, 상석 등 비석물의 시설물의 설치 면적도 30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가족 묘지나 종중 문중묘지나 법인 묘지 안에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거죠. 다만 합장을 할 때는 5제곱미터가 초과돼서 1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가능하고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차이점을 좀 알아둬야 되겠죠. 요거 숫자는 전부 다가 외워두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설치했어요. 분묘를 설치했으면 개인 묘지 안에다가 이렇게 분묘를 설치했건, 개인 묘지 안에다가 분묘 설치했건, 또는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안에 설치했건, 이 설치한 이 분묘의 존속 기간은 제한이 있죠. 분묘의 존속 기간은 30년만 존속할 수 있어요. 30년만. 30년. 자, 30년만 존속할 수 있는데 다만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는 딱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고 30년이 더 연장돼요. 그럼 최초에 설치하고서 30년 또한 추가로 30년 합친 건총 60년만 존속할 수 있는 거죠. 60년이 딱 만료되면은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된 이 시설물을 전부 다 철거하여 화장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분묘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서 추가로 합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합장한 날로부터 이때부터 30년, 그리고 연장을 하면 또 30년 돼갖고 플러스 3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기간이 딱 만료되면은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철거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좀 알아두면 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재 405페이지 12번 장지, 자연장지 조성이 있어요. 자연장지 조성인데요. 사람이 사망하면 시신을 화장하여 골분을 묻기 위해서 미리 땅을 조성한 것을 장지라고 하는데, 이 장지도 크게 보면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국가가 설치하는 국가, 즉 공설장지가 있어요. 공설장지가 있고 또한 사인이 설치하는 장지, 이것은 사설장지라고 하는데 사설자연장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설자연장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공설자연장지는 이건 국유지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장지도 사설자연장지, 요게 공부하는데 사설자연장지도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네 가지가, 일단 개인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가 있고, 종중 문중 자연장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장지가 있어요. 이 법인장지도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종교장지와 그 다음에 재단법인장지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개인장지, 면적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개인장지는 먼저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을 하면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이 자연장지, 즉 개인장지가 소지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가족자연장지, 요거 가족자연장지를 조성을 하려면 조성하기 전에 먼저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드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중문중자연장지도 마찬가지예요. 조성하기 전에 시장 등에 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법인장지 중에서도 종교장지와 재단법인장지는 조성하기 전에 먼저 시장 등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 조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두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여기서 시험에 나올 포인트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사법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항상 이 부분에서 시험 나오니까 이 부분은 꼭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405페이지 5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406페이지 양거래법, 406페이지 양거래법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법 여기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한번 꼭 시험장에 갈 때까지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세요. 공법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으니까 제가 강의할 필요는 없고 공법 김동연 선생님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냥 별표만 해놓고 나중에 시험에는 꼭 한 문제 나와요. 예. 혼자 보셔도 돼요. 그 다음 이제 4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12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은 무조건 이제 적게는 두 문제, 많게는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한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령에 네 가지 확인설명서는 하나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표준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표준서식을 다른 말로는 법에 규정됐다 해서 법정서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국토교통부령 뒤에 별도로 종이로 만들어진 서식이다 해서 별지서식이라고 하는데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두 번째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세 번째는 토지 확인설명서, 네 번째는 임목이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대해서 묻고는 확인 설명서 이렇게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서식에 주거용 건물에 대한 중개를 완성시켰다면 이 주택을 매수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한다 이거죠. 그럼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해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작성은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개공 중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누가 작성해야 돼요? 이때는 누가 대표자가 대신 작성하는 의무가 있죠. 법개공은 작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신 대표자가. 법개공의 분사물서는 누가 대신 작성해야 돼요? 네, 책임자가. 법개공이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작성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작성 의무는 없지만 의무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다 그랬었죠. 예. 근데 중개보조는 작성할 의무도 없고 작성할 수도 없다고 했었죠. 자, 그럼 작성을 하는데 개공은 언제 작성하나요? 언제?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하는 거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작성하는 거죠. 이때 작성하는 내용은 뭘 작성하죠?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거죠. 그럼 설명은 언제 설명해요?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 거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 내용을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을 하라. 그래서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 내용을 중개가 완성됐을 때 개공이 작성을 하라 이거죠. 작성을 했을 때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때 물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무조건 분사무소선 책임자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임차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차이점이죠. 개공과 당해 중개에 대한 소공은 어떻게? 서명 및 날인을 함께.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차이점. 자, 날인해서 저 작성했으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엔드 개공은 이 확인 설명서 4번을 몇년 보존? 네,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시간에는 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총 13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하면 이제 공장을 연상하세요. 공장 건물. 이거 11가지를 기록하고 토지 하면 뭐 임야라든가 또는 이제 농지를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9가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 뭐 입공관이라고 생각 연상하세요. 이거는 이제 8가지를 기재해야죠. 8가지. 그러면 기재하는 내용의 종류가 좀 다르죠. 그렇지만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건 토지건 입공관이건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전부 다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죠. 즉 개업 공인중개사 무슨 확인사항? 예,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무슨 확인사항? 네, 세부 확인사항으로 기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은 맞아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죠. 그러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어떤 내용을 세부 확인 사항에는 어떤 내용을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지 이걸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하고 해야죠. 그중에서 이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를 일단 가장 많으니까 13가지니까 요거의 기본적인 기본 확인사 요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13가지를 이렇게 하면 세 가지로 나눠서 일단 기재한다는 거를 일단 보고 나머지도 똑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기재하는데 그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 어떻게 어떤 내용을 세부 확인사항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 틀을 정확하게 외워두시면은 일단 한 문제를 마치죠. 기본 확인사항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만약 if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총 13가지를 기본 확인사항의 8가지, 세부 확인사항의 4가지, 그다음에 보수 등에 관한 사항 1가지 이렇게 하면 13가지가 되죠. 그럼 이제 기본 확인사항의 8가지가 뭔지 이거를 우리가 외웠던 거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대상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두 번째는 권리 관계.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입지 조건. 다섯 번째는 맞아요. 관리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뭐? 비선호 시설, 비선호 시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 등 이렇게 있죠. 금액 등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가 있어요. 요 여덟 가지가 기본 확인사항이죠. 그럼 요 기본 확인사항은 전부 다가 조사가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하게 쉽지. 이 기본 확인사항 여덟 가지는 어떻게 기재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덟 가지 중에서 대상 물건의 표시, 이거는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을 말하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죠. 대장등본 확인해서 적죠. 그다음에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인데 등기된 거리죠. 그럼 어떻게 확인해서 적어요? 등기사항 증명서 맞죠. 그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요거는 사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죠. 그중에서도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 요것도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할까? 맞아요. 시군 조례를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적죠. 매년 시험 나와요.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관리 계획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적어요. 근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되면, 맞아요. 부동산 종합정보망을 확인해서도 기재해야죠. 그외 나머지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적죠. 자, 근데 요런 것들은 사실상 매매나 교환일 땐 적지만 임대차일 경우에 기재해야 하네요. 기재해도 되고 기재하지는 않았죠. 임차 입장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떤지, 건폐율의 상한이 어떤지, 용적률의 상한이 어떤지, 이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가 돼야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임대차인 경우는 요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생략도 할수 있죠. 생략할 수가 있다 이거죠.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 입지 조건에 기재하는 게 다섯 가지 있다는 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입지 조건 이딴 식으로 안 내요. 입지 조건 이렇게 되면 다 맞추라고. 그러니까 입지 조건을 전부 다 예를 들어주죠. 즉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수단, 그다음에 주차장 유무, 그다음에 교육 시설. 그 다음에 판매 및 의료시설이 유무 근처에 있는지 이거죠. 다섯 가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거는 사실상 이거 어떻게 조사해요? 현장 가서 조사해야죠. 공부에 안 나오니까. 조사 어려워 쉬워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하는 거예요. 아까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관한 사항도 조사가 쉬우니까 개공이 확인해서 적잖아요. 그것도 조사가 쉬우니까 개공이 확인해서 적어요. 관리에 관한 사항, 즉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거 조사가 쉽죠? 현장 확인. 그다음 비선호 시설 유무, 이거는 1km 이내에 공동묘지 장례식장이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죠? 이것도 조사가 쉽잖아요. 현장 확인.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
즉 거래이전 금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거 중개 완성 전에 거래이전 금액 등을 확인해서 적는 거죠. 근데 공시 등이라는 게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말하는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매매 교환은 적어요. 근데 임대차인 경우는 이걸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는 이거는 기재를 생략할 수가 있죠. 어떤 걸 생략할 수 있다고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네. 자, 그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그러면 취득이라는 거니까 소유권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 조세 종류도 적고 그다음에 세율도 적어야죠. 그럼 취득세는 국세의 지방세예요. 지방세잖아요. 그래서 중개 완성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개구리 직접 확인해서 적는 거죠. 요 여덟 가지를 이제 기본 확인사항에 적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에 적는 게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야, 세부 확인사항 여기다 할까요? 이 세부 확인사항 외워두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네 가지는 꼭 외웠죠. 벌써 외웠죠? 뭐라고 그랬어요? 실내 벽환. 뭐 이미 다 외워 있는 거. 즉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요거는 조사가 어려워 쉬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항이야. 이거 어떻게 확인해서 기재할까요? 요거는 개공에게 매도인이 고제죠. 그래서 매도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한 내용, 즉 실제 권리관계가 따로 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 말고 실제 소유가 따로 별도로 있다라고 고지하거나, 또는 분묘기지권의 부담을 받는 건 요거다, 또는 법정사건의 부담을 받는다, 또는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유치권의 공사대금은 얼마다, 이렇게 고지한 사항을 적는 거죠. 특히 정원수, 뭐 유치권뿐만 아니라 뭐 정원수가 있다든가 또는 정원석이 있을 때이 정원수, 정원석은 매매 목적물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고지한 내용 적죠. 네. 그다음에 내부와 외부 시설물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를 기재해요. 자, 근데 내외부 시설물 상태를 기재하는데 건물 내외부 시설물 상태인데, 내외부 시설물 상태는 뭐를 기록하냐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그다음에 승강기, 배수, 승강기, 배수, 그 밖에 기타, 그 밖에 시설물. 그 밖에 시설물이니까 뭐 자동 경보 장치라든가 비상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거가 바로 이제 내외부 시설물 상태 기록하는 건데, 요게 이제 2016년, 17년도 6월 8일자로 일부 개정됐어요. 내용은 다 똑같은데 소방에 기록하는 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소방을 보게 되면은 416 6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아니다, 417페이지. 4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내외부 시설물 상태에서 기억번 기재 사항에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기타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소방을 보세요. 소화전, 비상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화전과 비상벨을 적는 게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소화전, 비상벨을 적는 것이 아니라 소방에는 소방전이 있는지, 소방전, 뭐 비상벨 요런 것이 돼 있는데, 요런 거를 싹싹 지우세요. 이거 싹싹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시고 거기다가 뭘 쓰냐면은 지금부터 새로 생겼어요. 새로 뭐냐면은 시계에서 지진 내진이야. 내진, 내진. 그러니까 지진이 있다 하더라도 붕괴가 되냐 안 되느냐, 내진 설계, 내진 설계, 내진 설계돼서. 근데 이 내진 설계는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이때는 내진 설계에 대해서 내진, 내진 설계. 그래서 내진 여부에 대해서 소방 요거를 기록한다는 게 하나 새로 개정됐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네.
뭐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소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소화전 비상벨 이거를 기록했는데, 소화전 비상벨 대신 내진 성능에 대해서 기록한다. 내진 설계에 대해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벽면 상태 보세요. 벽면 상태, 도배 상태가 균열 갔는지, 그다음에 환경 조건. 자, 환경 조건, 이제 세부 확인상의 얘기가 네 가지인데, 환경 조건도 시험에서는 환경 조건 이렇게 안 나오죠. 일조량 소음 진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실내 벽환 네 가지는 세부 확인상이고, 그외 나머지는 기본 확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 중개 보수 등에 관해서는 중개 보수와 실비의 금액과 그 보수의 산출 내역을 기록해요. 산출 내역. 이때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산출 내역은 거래 예정 금액의 요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는 거예요. 거래 금액의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죠. 왜? 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은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니까,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한 것은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이렇게 산출 내역을 정리하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시험에 꼭 나와요. 자, 그러면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13가지를 기재할 때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거 8가지, 세부 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거 4가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1가지인데, 각각의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특히 기본 확인사항은 조사가 쉬우니까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지만, 세부 사항은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에 걸리는 매도인, 임대인이 개공에게 고지한 사항을 적는 것이고, 나머지 내벽한 요거 세 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 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라는 거, 이런 차이점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게 뭐가 있고,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게 뭔지 구분할 줄 알고,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되니까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총 13가지 기재하는 건다 정리했어요. 그러면은 교재는 419페이지. 이번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하는 거 이제 한번 지금부터 정리할 거예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공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 공장. 이때부터 이제 공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총 11가지를 기재하는데, 그 11가지도 기본 확인상,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상,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똑같습니다. 다만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공장이니까 주거용에 비해서 두 가지가 빠지죠. 두 가지가 빠지는 게뭐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기본 확인상 중에서도 공장이니까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이죠. 그래서 6번에 해당되는 비선호시설, 요거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7가지는 기본 확인상에는 7가지만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도 주거용에는 실내 벽화 4가지 기재했죠. 그렇지만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요 환경 조건을 기재하지 않죠. 왜? 공장 자체가 뭐 햇빛이 몇 시간이냐 중요하지 않잖아요. 공장 자체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 11가지가 됐죠. 그러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기본 확인상에는 비선호 시설을 제외한 7가지를 기재하고, 세부 확인상에는 환경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벽 3가지를 기재하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요거 1가지에서 총 11가지를 기재합니다. 추가로 더 알아둔다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공장에도 입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비주거용에는 입지 조건에 기재하는 게 본래 5가지죠.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그다음에 주차장 유무, 그다음에 교육시설, 그다음에 판매나 의료시설, 요거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5가지였잖아요. 근데
비지고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근처에 도로가 있는지, 도로에 관계, 대중교통수당, 주차장, 요거는 기록해요. 그렇지만 교육시설 및 판매 의료시설은 기재할 리가 없지요. 아니, 공장 옆에 학교가 있을 리가 없고, 백화점, 대학병원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이점, 입주권에는 요세 가지만 기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장 자체도 벽면 상태는 기재해요. 그렇지만 공장에 도배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공장이라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도배 가능성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좀좀 세부적으로 공부하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확인 설명서를 볼까요? 예, 토지 확인 설명서. 토지 확인 설명서는 농지 임야를 보시면 돼요. 아홉 가지를 기재하는데, 토지 확인 설명서도 419페이지 하단에 있죠. 토지 확인 설명서는 아홉 가지를,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상에 기재하기도 하고 하는 거 있고, 세부 확인상에 기록하는 것도 있고, 중개 보수에 관한 상,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록해요. 근데 총 아홉 가지를 기재하니까 주거용에 비해서 네 가지가 빠지죠. 그러면 네 가지가 빠지는 것도 그냥 상식으로 이해하면 되죠. 자, 농지 임야니까 기본 확인상에 어떤 거는 기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 5번 관리에 관한 상. 생각해 보세요. 임야, 여기에 경비실을 설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상, 실내 벽환 중에서도 요 내벽환, 요거는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지 임야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지요. 벽면 도배가 있을 리가 없지요. 임야 농지에 층간 소음이니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 조건, 내벽환 세 가지는 토지 확인 설명서 세 가지를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결국은 총 아홉 가지를 기록하는데, 토지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가지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요거 하나만 기재한다는 거. 결국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요거는 토지 확인 설명서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 등에 관해서 하나 기재해서 총 아홉 가지를 기재한다는 거 정리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네, 그거는 420페이지에 있네요. 자, 그러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는 총 여덟 가지를 기재하는데, 이 여덟 가지 중에서 특별히 다른 주택이나 공장이나 토지와 달리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에는 여덟 가지를, 그중에서 여섯 가지는 네 가지 확인 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두 가지가 좀 다른 확인 설명서는 없는 특별한 사항이, 특별한 내용이 기재가 돼요. 그러면 여섯 가지 공통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이걸 일단 외워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외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저도 사실상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험에 꼭 나오는 거 빨리 답을 마킹할 때는 암기는 해두셔야죠. 그래서 물, 권, 거, 세, 실, 수. 요 여섯 가지는 주거용 확인 설명서건 비주거용 건물, 토지 입공물 다 기재하죠. 바로 이게 바로 대상 물건의 표시죠. 대상 물건의 표시니까 요거 해당되는 거예요, 건물건. 예. 그다음에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 바로 여기 권리 관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바로 요 7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는 8번에 해당되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그다음에 실은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 수는 중개보수. 바로 이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총요 여덟 가지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건, 토지 확인 설명서건, 입공광이든 확인 설명서건 다 공통적으로 기재해요. 그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에 두 가지가 특별히 더 기재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임목인 경우는 생육 상태, 임목의 생육 상태를 기재하고, 만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이라면 그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포함된 그 재단의 목록이 어떤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목록. 이게 하나 더 추가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그밖에 참고사항. 그밖에 참고사항이니까 별도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할 만한 사항도 기재한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으셨죠? 확인 설명서 서식과 각각의 작성 방법은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다 외워두신 걸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교재 436페이지에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가 있는데, 요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 간단한 내용인데 그래도 이거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도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하죠 뭐. 그래서 쉬었다가 436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에서 다시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